그 작가님께서 이제 공원의 비둘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예. 예, 공원의 비둘기를 보면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 동네 그 뒤쪽에 그 야트막한 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산 중턱에 그 플래카드가 하나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 플래카드에 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비둘기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 생태계의 당당한 일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쓰여 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 이제 가끔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그 글귀를 읽어봐요.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람이 준 먹이를 비둘기가 먹이면 어떻게 되지? 그게 왜 생태계의 일원이 될수 없는 건가?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길래?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일부러 그 공원 관리하는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비둘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냐고. 근데 그분 대답이 걸작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준 먹이를 준 비둘기들은 잘 날지를 못한대요. 많이 먹은 놈들은 날지를 못하고 병에 걸린대요. 그러면서 걔들도 성인병이 걸리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물어봤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주로 먹이로 뭐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 뻔하죠. 뭐, 먹다 남은 과자나 빵 조각 같은 거 그런 거 던져주시죠. 그러더라고요. 이 대답 속에 그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예.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기호식품은 야생동물까지 생활 습관병에 걸리게 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러면 사람도 되도록 먹지 마세요. 그런 걸 이렇게 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비둘기는 우리보다 몸집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니까 그렇죠. 또 이제 같은 그런 이제 식품을 양으로도 먹어도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하는 훨씬 더 거죠. 유해성이 크게 나타나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약간 그런 음식들을 먹고 이제 자연 비둘기보다는 덜 난다, 못 그렇죠. 난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요즘에 이제 뭐 비타민 C 들어간 음료수들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음료수 잠깐 드세요? 저는 뭐 음료수 자체를 이제 좋아하지 않아서 안 마시는데 뭐 비타민 C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는 뭐 콜라 사이다는 뭐 나쁠 수 있다 하는 생각 안 먹어도 이 비타민 C 드링크들은 예. 이건 비타민을 먹는 거야 하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안 드시나요? 그게 이제 청량음료는 그 첨가물을 이제 물에 녹인 거 아닙니까? 그 비타민C 음료도 비슷해요. 크게 다르잖아요. 거기도 또 비슷하게 첨가물도 들어가고 이제 비타민C만 추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원래 비타민C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영양분이에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C인 경우에만 그래요. 이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비타민C 음료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인공 비타민C예요. 인공 비타민C는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이런 이제 음료를 통해서 비타민C를 이제 마시게 되면은 그 과잉 섭취할 수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비타민C 과잉 섭취에도 그 문제예요. 유해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 같은 그런 위장 질환이라든가 말이죠. 아니면 신장 결석 같은 거를 이제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철분 같은 어떤 특정 미네랄의 과잉 흡수를 불러와서 또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타민C 음료를 먹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 대신에 어떤 나쁜 그런 그 반대급부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그 비타민C 음료에 그 첨가하는 그 비타민C 제품, 비타민C 성분이 아스코르빈산이라는 식품 첨가물이거든요. 예, 이거를 그 비타민C 음료에 쓰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음료의 맛을 상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색깔을 선명하게 또 유지를 시켜줘요. 그래서 녹차 음료 같은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걸 마시면서 어떤 영양분을 섭취를 기대한다고요? 영양분 섭취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음료에 들어있는 뭔가 그런 인위적인 비타민 C는 그걸 위해서 꼭 먹을 필요는 없다. 그냥 내가 자연식품을 섭취하면 되는 문제지. 그렇죠. 그렇게라도 일부러 섭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런 가공식품을 통해서 음료뿐만이 아니고 가공식품에도 네. 보면은 뭐 비타민 강화식품들이 꽤 많잖아요. 네. 비타민을 이제 첨가한 것들 했는데 그게 천연 비타민이 아니에요. 대개 보면 인공 비타민이에요. 뭐 인공 비타민은 또 우리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연구 자료들이 무척 많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게 액상 과당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제된 설탕이라는 것은 이 액상 과당만을 말하나요? 아니면 다른 뭐 설탕이 또 있는 건가요? 액상 과당은 정제 설탕의 한 가지에 불과하고요. 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네. 백설탕이 있고 또 이제 액상 과당 말고 또 과당 중에서 또 결정 과당이 있어요. 결정 과당도 강국에서 네. 많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기 포도당 있죠. 포도당. 네. 예, 포도당도 정제 포도당. 이것도 다 정제당에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물엿. 물엿. 물엿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물엿도 꽤 많이 써요. 이것도 다 정제당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기능성을 지닌 거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올리고당까지. 올리고당. 올리고까지 다 정제당입니다. 그게 그걸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정제당이라고 그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 결정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여기 과당이 네. 과당이 그 결정체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알갱이에요. 설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겉보기로 보면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결정과당이고 네. 그거를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시럽으로 만든 거 그게 액상과당.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제 포도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시중에 팔아요. 정제 포도당이요. 포도당 결정으로 팔아요. 그거는 이제 결정 자체가 훨씬 더 작아요. 작고 네. 더 이제 뽀얀 느낌을 주는데 단맛은 조금 강하고 그게. 그 이런 이제 정제된 설탕들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중국에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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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일본의 옛 문헌을 보면 거기도 이제 가끔 나오는 한자어인데 이 회도가 바로 설탕을 가리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가 석회를 가리켜요. 석회. 석회가 현대인들이 애지중지하는 칼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둑을 뜻하고 네. 그래서 회도 하면은 칼슘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탕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비롯한 미네랄들을 축냅니다. 네. 또 비타민도 축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혈당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불러일으키고 당뇨병으로 이끕니다. 그 밖에 여러 생활습관병들, 난치병, 퇴행성 질환, 뭐 면역력 약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또 최근에는 이 정제당이 이 설탕 같은 정제당이 정신건까지 해친다는 그런 보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우울증입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여러 그 심신상의 병리적 아노미라고 할까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슈거블루스라고 그럽니다. 슈거블루스. 그렇죠. 네. 예, 슈거블루스. 이게 뭐 슈거블루스라고 그 유명한 노래도 있고 그런데. 네. 예. 이 슈거블루스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 당뇨를 정제시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당뇨가 대사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있는데 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어야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되는데 정제당에는 정제시켰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슈거블루스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을 쓸 일이 있으면 예? 설탕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단맛이 나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네. 정제한 당이 나쁘고 정제한 설탕이 나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